자, 이번 시간에는 타입캐스팅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샘플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몇몇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으로 C++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퍼레이터 타입캐스팅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쓰고요. 데이터 타입 쓰고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return o. 좀, 처음에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앞에 반환 타입이 안 쓰여 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그걸 return을 쓴다는 게좀 이상하게 보이죠. 처음에는. 그러나, 정상적인 코딩입니다. 그, operator typecasting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반환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integer면 integer 타입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요. character면 character 타입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myClass에서 integer 타입으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이 진행이 되어지죠. 자,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은 굉장히 좋고요, 쓸만합니다. 근데 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래머가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게 되면은 암묵적인 타입캐스팅 모르게 되면은 이상한 버그들이 간혹가다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냥 무턱대고 쓴 건데 그게 오퍼레이터 타입 캐스팅 함수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원인을 찾아내는데 모르면은 이제 거기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암묵적 타입은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잘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 공엑스 스펙에서는 그 익스플리시트라는 키워드를 그 오퍼레이터 타입캐스팅 함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가로를 써서 이렇게 가로를 써서 인티제라고 써줄 때만 이렇게 써줘서 할 때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을 때만 오퍼레이터 그 타입캐스팅 함수가 작동을 하고 얘를 안 쓰면은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제 타입캐스팅 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다른 어떤 에러를 받기 위해서 공엑스 스펙에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익스플리시트를 통해서 명시성을 좀 강화시키고 명시성을 좀 넣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동적 타입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타입 캐스팅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런타임이 됩니다. 즉 실행 시간에 돼요. 그래서 이 녀석 타입 캐스팅이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은 실패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다이나믹 캐스트 같은 경우는 작동하는 원리가 컴파일 타임에 RTTI라는 정보를 만들어놔요. 타입, 런타임, 타입, 정보죠. 런타임, 타입 캐스팅 인포메이션에서 그 정보를 이제 보관하게 돼요. 그래서 RTTI는 가상함수가 들어가 있는, 가상함수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동적 타입이 되니까요. 그러한 버추얼이 하나도, 가상함수 하나도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RTTI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컴파일 타임에 RTTI를 만들도록 옵션을 체크해줬을 때요. 그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 시간에 런타임에 이 RTTI를 기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상함수는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생성할 때에 vfptr이라는 가상함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타입캐스팅 기본적으로 복사라는 연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복사 작업이. 그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버추얼 함수가 들어간 클래스에 대해서는 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버추얼을 배울 때요. 그쵸? 근데 얘는 복사 작업이 이루어진다고요. 다이나믹 캐스팅, 타입 캐스팅 과정에서. 그게 이 버추얼 함수하고, 버추얼에 들어가 있는 다형성 클래스하고, 이 복사라는 이, 타입 캐스팅에서 생기는 복사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긴 하되, 뭐가 없이? 생성 작업 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복사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복사 작업, 하면서 생성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매개변수 전달 방식에서
복사를 통한 매개 변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 참조를 통한 연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참조는 다시 포인트하고요.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이나믹 언더바 캐스트라는 요 방식을 그 명령을 통해서 동적 타입 캐스팅 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변경할 데이터 타입은 포인터 이거는 레퍼런스여야 돼요. 포인터 이거는 레퍼런스여야 돼요. 포인터 이거는 레퍼런스가 아니면 에러입니다. 오류예요, 오류. 그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 녀석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뻥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나믹 캐스팅 아래에 있는 녀석은 포인터나 레퍼런스만 쓸수 있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로 변경합니다. 에어플레인, 그래서 얘를 포인터로 해서 이렇게 변경해요. 그래서 포인터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메모리 값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0이, 0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0이면, 에어플레인이 0이면 타입캐스팅이 실패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에 얘가 타입캐스팅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복잡합니다. 참조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게 타입캐스팅 할때 참조 변수라는 거는 널 값을 참조 값으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널 값을. 여기처럼 오류면 널 값을 넘기는데 얘는 널 값을 값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외를 던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외를 던져버려요. 즉, 캐치라는 구문으로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는 배드 캐스트라는 그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예외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좀잘 모르겠다,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세요. 이게 편해요. 포인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캐스트는 RTT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RTTI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캐스팅이 가능해요. 그 크로스 캐스팅이라는 게 있고요. 다운로드 캐스팅. 다운로드 캐스팅에서 부모에서 아래로 이렇게 변경,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A 타입이 있고요. B 타입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어떤 관계냐면은 상속 관계예요. 그러면 A 타입이 B 타입으로 바뀌는 거는 다운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거는 업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을 다운 캐스팅이다. 이쪽을 뭐업 캐스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또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어떤 데는 뭐 박싱이니 언박싱이냐는 말이 있어요. 박스 안에 가두니, 박스를 푸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하는 게 아마 언박싱 같은데, 언박싱일 거고, 얘가 박싱일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걸 내로우라고도 부르는 데도 있어요. 내로우 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위로 올라오는 거 와이드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분산 쪽에 사용되는 표준인데 거기 보면은 밑으로 내려온 거를 네로우 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위로 올라오는 걸 와이드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이제 네로우라 부른 거는 스페셜라이징이 됐다. 그래서 영역이 작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제널라이제이션이 되어졌다. 일반화가 되어졌다. 그래서 와이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IA라는 게 있고요. IB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입니다. 둘 다가 순수 가상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를 구현 상속 받았어요. A, B라는 클래스가요. 인터페이스 상속이죠. 인터페이스 상속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IA에다가 New AB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A는 이쪽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IA에서 IB로 변경하는 거를 요렇게 하는 건 다운 캐스팅, 업 캐스팅이죠. 근데 요렇게 하는 걸 크로스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B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B 쓰고요. B 하고요. 다이나믹 캐스트 쓰고 IA BS 포인터를 항상 옮겨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죠. 대충 쓴다 그러면요. IB는 다이나믹 캐스트에 꺽쇠 열고 IB의 포인터 해서 꺽쇠 닫고요. 가로쳐서 A를 넣어주면 되겠죠. 즉 옆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 RTTI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뭐 크로스 캐스팅, 업 캐스팅, 다운 캐스팅 뭐다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캐스팅이라는 녀석은 어디만 사용하냐면 그 버추얼 함수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만 사용이 되죠. 만약에 일반 그 버추얼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비다형성이죠. 비다형성 타입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뜹니다. 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뜨냐면은 RTTI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죠. 그리고 그 RTTI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컴파일 옵션에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GR 요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들어가 추가돼 그 슬래시 GR이라고 하는 커맨드 옵션이 추가가 돼요. 컴파일할 때. 그러면 이 옵션이 바로 런타임에 RTTI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TTI의 옵션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죠. 만약 이걸 그 체크하지 않으면은 RTTI를 체크해라라고 이렇게 경고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런타임에는 예외가 던져져요. 그 RTTI가 없는 상태에서 다이나믹 캐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외가 던져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해야 돼요. 이런 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RTTI를 명확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다음 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의미를 이해를 해서 곧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크로스 것도 가능한 게 이제 이겁니다. IA하고 IP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상속받았죠? 이런 식으로 가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함수가 있고 얘를 구현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IA에서 B로 건너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로스 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 스태틱 함수에서는 스태틱 캐스트에서는 그 클래스 헤드 정보를 가지고 컴파일 타임에 타이캐스팅 여부를 조사하니까 이제 크로스 캐스팅이 불가능하겠죠. 얘는 RTTI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 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스태틱 캐스트는 헤더 파일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하게 돼요. 일단 헤더 파일 기반으로 해서 타입 캐스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드 포인터는 모든 포인터에 대한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 관계라고 해요. 보이드 포인터는 모든 포인터에 대한 부모 관계예요. 따라서 모든 포인터는 부모 타입으로 변경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렇죠?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그 스태틱 캐스트를 통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요런 내용이에요. 클라이언트, 여기에 부모가 parent라는 게 있어요. parent라는 타입이 있고요. 얘를 상속을 받아서 child1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상속을 받아서 child2를 만들었어요. 생성은 child1으로 생성했습니다. c1을. 그래서 얘를 부모로 보냈어요.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겠죠. 위에서 자식에서 부모로 가니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다이나믹 캐스트에 child2에서 이렇게 스태틱으로 내리면은 이둘 관계는 뭐가 있어요? 헤더에 관련성을 맺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child1으로 맞는데 child2로 만들어서 메모리 구조가 다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돌아가면 뻗는 겁니다. 그렇죠? 메모리 구조가 전혀 다른 생성된 메모리 구조와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C2를 사용하는 순간 메모리 에러가 생겨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스태틱 캐스트가 이 헤더 파일 정보만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타입 캐스팅이 가능해져요.
잘못된 타입캐스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드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 스트레스 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C가 갖고 있는 그 타입캐스팅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최소화 뭘 체크하니까요. 사용자 데이터 타입의 그 상속관계는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C에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거보다는 안정적이에요. 뭐 크로스 캐스팅은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인터프리터 캐스트라는 거는 이 녀석은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 C가 가지고 있는 타입 캐스팅이 B 그 리인터프리터 캐스트예요. 비관련성 타입 캐스팅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냐면은 타입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인티저하고 클래스 A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정안될 때는 이런 걸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인티저 타입을 커렉터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컴파일러 에러 없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런타임 에러가 생기겠죠. 캐스트 언더바 컨스턴스 언더바 캐스트는 상수성 타입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수성만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예를 들어서 요 타입하고요. 더블이고 요 더블이에요. 더블이고 더블이에요. 그리고 그 얘는 여기 이제 더블 그 에러가 생기죠. 얘 같은 경우 인티저 타입을 가지고 와서 더블의 컨스턴스로 바꾸려니까 이 들어온 이 이것도 더블이 돼야 되는 되지 않죠? 타입이 전혀 다르죠. 이러면 에러가 뜹니다. 얘가 더블이 돼야 돼요. 더블을 가지고 와서 더블의 상수성만 부여하는 거예요. 컨스턴스의 캐스트는 오직 상수성만 데이터 타입 자체는 바꾸면 안 돼요. 데이터 타입은 같고 상수성만 있느냐 없느냐를 변경하는 것이 상수성 타입 캐스팅입니다.